저기 천연기념물 진돗개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먹물이산촌 말 주장이 맞아요. 우리 집게도 진돗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그래요. 우리 집게는 진돗개인데 그냥 진돗개가 아닙니다. 앞에 네 자가 더 붙습니다. 뭐냐? 곽원병의 진돗개. 곽원병이 추구하는 진돗개 형태를 난 우리 집에서 나가는 거지. 우리 집게가 천연기념물 진돗개, 순종 진돗개 그런 개념 없어요. 그냥 곽원병이 추구하는 성품과 외형의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표준으로 보는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여보세요. 네. 예, 먹물이삼촌입니다. 아, 예. 예. 아니 그 허목사고 뻔히 알면서 그왜 개를 팔고 그래 거기에. 내가 뭘 알아요? 모르고 팔았어요? 아니,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내가 그 사람 평가를 하고, 나그 사람 그렇게 많이 만나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오해하실 것 아니 같아. 그 얘가, 말이 아니고 제 아, 말은 내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예. 내가 얘기가, 진짜 나 유튜브 그 우연히 이제 출근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유튜브를 열었더니 그, 먹물이산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마침 내가 진돗개 유튜브를 잘 열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뻔하니까. 근데, 그, 어? 뭐, 제구, 어? 이거 내가 보낸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안 좋게 평가를 하시니까 내가 저기 내가 보낸 게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지. 별다른 의도도 없고 그냥 거기까지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 허목사가 뭐 어떻고 그러면 난뭐 그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죠? 그 거기다가 아니 네 개에 대해서 예. 평가를 하는데 네 개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 글을 쓴 거지. 나하고 관련이었으면 내 글도 쓰지 않아요. 쓸 필요도 없고. 아니 거기가 개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그 개에 대한 평가는 그 우리 광현명 씨가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개를 뭐 운동을 시키면서 키웠는지 사냥을 시키면서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서목사가 이야기한 거는 앞전에 50만 원을 받았어요. 개값은 150, 200 정도로 하고 예약금은 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예약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예, 실방 중에 제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송을 했는데 내달라고 해서. 근데 이제 허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사료비가 없고 개가 얼어 죽었대요. 그래서 못 돌려준다. 뭐좀 24일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허목사가 뭐 돈을 준다고 그렇게 안 주고 전화를 안 받고 이런 게 있었죠. 그럼 거기방에 있다가 이제 전화해라. 그래서 그때 시키니까 또 18통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은 난 그러다가 이제 모르겠고,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내 방송을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하, 지가 보낸 건데 사료가 없고 걔가 추워 죽었다고, 얼어 죽었다고. 그래 말인데 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진 볼 때마다 걔들이 다 뼈가 앙상하더라고. 근데 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걔들은 살이 찌고 통통하다 이거예요. 살이 찌고 통통하대. 오는 사람들마다 살이 너무 쪘다고 한대요. 그런 그래서 이야기에서 그런 아 사진이 올라와 그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게 뭐가 지금 좀 뜻이었냐, 이해는 가네요. 근데 뭐가 저기 나는 그런 내용을 뜻이었냐. 전혀 잠깐만요. 저기 제가 지금 근무 중이라서 전화 말을 잘리는 이유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아 그런 얘기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전에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 걔가 관리를 안 해서 말랐구나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허목사에 대해서는 아는 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게 전부고, 저 내용의 또 주제는 뭐냐면 걔를 저그마누라 때려갖고 낑낑거리고 울잖아요. 그건 내가 잘그 모르겠고, 영상에 보면 운다고요. 낑낑거리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뭐라 뭐라 욕을 하고 서목사는 조용히 좀 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촬영 중인데 이야기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잘라요 편집에서. 그리고 지금 허목사는 가축 분뇨 시설 문제로도 지가 저거는 허가를 받은 여사라 했거든요. 정화조도 비싼 걸 묻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정화조도 묻은 게 없고요. 지금 그 가축분뇨 시설도 환경과에서 신고 들어가고 고발 조치돼 형사 고발이 돼 있어요. 아, 그러고 지금 축산까지 수사 의뢰됐어요. 저것도 판매 허가도 없이 또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것도 지가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광고를 때린 거예요. 지가 한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고발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지가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런 내용을 전혀 아니, 모르니까. 지가 이야기를 했는데, 친환경이니 뭐니 하면서, 정화조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기 50m 앞에 강인데, 이 정화조 때문에 허가가 났대 놓고, 며칠 지나서 하는 말이, 지가 지 방송에서, 이게 뭐 친환경이라서 여기 효소를 넣어 발효를 시켜서 땅에 묻었대요, 그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가축 정화주인데 왜 그걸 안 흘러보내고 그 발효를 시켜서 어? 일반 통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동네 사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는 저기, 3대 허가까지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저기, 멍멍이 선수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거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냥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기를 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기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요.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도 없었고, 관심, 아우, 아니 죄송합니다. 아침에 기침이 나서. 저하고 통화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그럴 내용은, 때도 걔 보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 보냈다 그랬잖아요. 강아지. 옛날에.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 우리 집에서 흑구 한 마리 저기 경기도에 잘 누굴 만나러 왔다. 그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잠깐 들려가겠다.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마침 와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서 그걸 줬는데, 그게 이제 국경 앞에서 뭐 갔는지 뭐 어쩐지 그런데 아니다. 우리 집에서 보낸 거 왔다. 그냥 그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새끼 예. 또그리고 걔 그때 그 30만 원에 사서 지금 200만 원에 팔아쳐먹고 있고. 아, 30만 원, 그건 그 사람 능력인데, 그것까지 내가 뭘할수 아니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 그러니까 제 얘기 먼저 들어보세요. 사기를 쳐서 뭐라냐 니네들 검사를 하니까 100% 자기계만 진돗개래요. 대한민국의 진돗개는 순종이 없다. 직검한 순종이더라. 아이, 한국에 그거는. 미국의 엠바커에 보내서 검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계 그런 얘기도. 95개만 순종이고 대한민국 순종은 없다. 그러고 아니, 국민대표 그러니까 우측 잠깐만요. 내 새끼는 얘기를 들어봐요. 100%다 작정이더라. 검사해 보니까 그 얘기를 100%다 작정이 없다. 나한테도 왔을 때 하더라고요. 국회한테 뭐, 그 걔가 뭐, DNA 뭐 들어가길래. 난 건성 그렇죠. 왜냐면, 그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뭐, 그거 비교 환영할 문제도 아니고, 아, 그러느냐. 그냥 그러고 말하고, 그, 걔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재구가 그때 마침, 저기, 분양에 나갔다가, 내가 니콜이 들어와서 니콜을 받아준 건데, 이거를, 반품이잖아 이름이. 그래서 내가 탐진동에다 그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거 자기가 말고 꼭 30% 남이 지금 된대. 반품대가 들어온 게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냈겠다는 것도. 그걸 꼭좀 길러보고 싶다. 근데 그게들이 안 좋아서 반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먼저 지금 들어보세요. 내가 결정적인 거는 예. 그래서 저 지금 사기꾼이고 경찰 수사 의뢰가 돼서 공무원들이 까별로 다 수사 의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난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저기에 그래서 뭔뭐 얘기지? 지금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걔를 보낼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항구를. 글쎄,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저도 지금 그뭐 재고 간 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갔다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은 그러니까. 거, 근데, 저기, 잠깐만요. 근데 그, 재고를 보낼 적에 택배로 보냈단 말이에요, 애견 택배로. 근데 그 애견 택배 기사 시간하고 친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사람 평판이 좀안 좋던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뭐, 하여 여기저기서 뭐, 그렇게 말싸움을 많이 하시나? 나도 한때 말싸움 많이 해서 그런 적인데, 에이, 그 뭐, 그 사람 문제니까 뭐,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 아, 그럼 그게 그런 얘기인가 보구나. 하여튼 뭐, 그렇게 알려줘서 감사한데, 나는 진짜 전혀 모르고, 오늘 그, 멍멍이 삼시고 유튜브도, 진돗개 유튜브는 안 봐요. 근데, 우연히 유튜브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게 딱 뜨더라고, 마침 근데, 어? 이거 내가 보낸 건데? 근데 그렇게, 멍멍이 삼촌이 막 그렇게 험담을 하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 내가 보낸 게다. 저기, 좀, 너무 심한 얘기를 하지 말아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쓴 거죠. 물론 개평가는 할수 있죠, 누구나. 근데, 아, 개평가한 게 그래서, 아니에요, 그거는. 그 걔를 평가한 게 아니고, 지가 한 말에 대해서, 걔가 살이 찌다고 하는데, 제가 그 걔가 뭔 하여튼, 집에서 온지 며칠 됐는지도 알 수가 그래서 없는 거고, 그 나한테도 걔가 사내 블랙탄이, 친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잠깐만요. 그러면서 나한테 블랙탄을 한 마리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탄은 지금 없다, 나한테. 그리고 다 분양이 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거를 나한테 돌려줄 수 있겠느냐 한번 물어봐. 돌려준다면 내가 그때 얘기를 하겠다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없고 그러죠. 그냥 그 정도지. 그리고 황구, 그래서 황구 얘기를 했죠. 황구가 우리 집에 개 마리수가 정해져 있는데, 응? 그 녀석이 들어왔는데 걔는 착하다. 그놈이든 뭐 원하면 뭐 달라면 내가 보내주겠다는데, 보내줄 적에 그 금액은 멍멍이 삼촌이 그 생각하는 금액에 택도 없는 금액이에요. 물론 최소한의 어떤 사료값 정도만 내가 보내준 거지. 그 남들이 생각은 나 그렇게 안 팔아요. 아니요, 근데 전마가 한진협에서도 30만 원, 두 마리 60만 원, 나머지 네 마리 외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200만 원 팔아먹는다고 한 새끼예요. 예약금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예약금 어쨌든 걸었다고. 지금도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30만 원 받고 20만 원 남아있다더라고요. 근데 저 새끼 그 사이에도 돈이 없으면서도 그 송주계 불러서 70만 원 현금 주고 광고한 놈이에요, 개 팔라고.
그 사건 있고 나서 돈을 50만 원못 주고 있으면서도 예. 불러서 광고를 50만 원 주고 찍고 또 불러서 70만 원 주고 광고비 주고 찍고 현금으로 70만 원 줬다더만요. 근데 그 사람이 갔을 때도 안에 예. 걔가 몇 말인지 못 보게 하더라고. 문제가 돼 있으니까. 간 사람도 잘못이죠. 형사 고발이 돼 있고 문제가 돼 난리가 있는데 현금 주겠다니까 좋다고 간 거잖아. 70만 주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제가 막무가내인지 나 그거는 얼마 주고 보낸 거예요, 그거? 아 그거는 뭐 저기 생각하는 금액이 택도 없는 금액이라니까요. 그 저기 그러니까 강아지값도 안 돼요, 사실. 제가 그런 돈에 나오는 개들 성견들 데리고 와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다른데. 그럼 그거 아이 뭐그 진도산 맞아요? 진도에서 바로 데리고 오는 게 맞습니까? 진도산은 아니죠. 저 새끼 진도계라잖아요. 저기 진도산은 아니고 우리 꺽지 아들이죠, 걔가. 제가 통고령 가난한 진돗개라고 천연기념물 53호라고 지게만 천연기념물 53호라고 떠드는 적도 있어요, 방송에서. 아, 그건 진도만 내가 뭐 통고기라 그러면서 예, 이름을 잠깐만요. 저기 잠깐만 제 제가 말 들어보세요. 예, 아니 내가 근무 중이라서 그래. 간판에 뭐라 제목에 제 채널에 가난한 통고령 진돗개라고 적었어요. 그러다가 야 진돗개가 어떻게 천연기념물이냐니까 바로 그 방송을 듣다가 듣는 도중에 이름을 진도계로 바꿨어요. 이거는 천연기념물이다 이거죠, 진도계. 지금도 말할 때 그래, 이거는 진짜 표준이고 진도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닌 거기가 것 같은데. 순종 작종 여부를 떠나서 진도에서 데리고 나오면 진도계가 아니잖아 이미. 아, 참. 그거는 저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나도 그런데 이제 걔가 지금도 잠깐만. 아, 저 얘기 먼저 들어봐 아니 주세요. 진도의 출처도 아닌데도 아니 진도계라는 그 이름을 저기 갖고 제 얘기 있는 거 먼저 들어봐. 그건 아니에요? 농민사친님 말이 맞는 얘기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걔는 이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아니 그걸 또. 잠깐만요. 비싸게 파는 건그 사람 능력이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근데 거라고 진도계라고 생각하는데. 파니까 또 아니 사기잖아. 잠깐만요. 잠깐만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저기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농민사친한테 얘기를 들어서 오늘 처음 아는 거고. 그 사람하고 깊은 얘기도 한 건데 그 사람 몇번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내가 먹무이삼친 그 방송을 보고 그거 쓴 거는 다른 의도는 아니고 내가 보낸 건데 그렇게 말을 해주면 안, 좀 내가 불편하다고 그랬을 거니까 그뭐그 오해는 서로 풀자고요. 내용을 모르고 아 지금 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기 거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고요. 내 먹무이삼친한테 한 가지 저기 소스를 좀 드리고 싶. Broken hearts, how we stay together is to fall apart.